이제 안에 탔는데 네. 이 렉서스 ES300H의 좀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많죠. 장점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일단 이 차는 그래도 수입차잖아요. 동급 수입차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꽤 괜찮은 옵션들이 들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옵션이 있죠? 뭐 예를 들면 통풍 시트 뭐 없는 거 많잖아요. 그렇죠. 통풍 시트도 있고 그리고 뭐 내비도 좀 그래도 아틀란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나마 좀 친근하게 쓸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독일 3사는 쓰는 내비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쓸만하다. 하지만 현대기아보단 못하다. 그래서 뭐 그런 옵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장점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내구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트나 이런 기계적인 거에 대한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것도 이제 장구장의 일환이고 또 심지어 시트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 지금 10만 탄 시트예요. 이게 어떻게 10만? 진짜 시트 상태가 너무 좋네. 그쵸. 이게 사람이 많이 안 타서 이렇게 좀 새 거 같은 게 아니라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좀 많이 해지거나 이래요. 벤츠나 뭐 BM 이런 것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. 근데 단연 압도적으로 얘는 내구성이 좋아요. 시트가 그리고 가지고. 내가 지금 보니까 실내가 되게 컬러가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갈색 톤으로 돼가지고 이게 ES300H가 다 이 색깔인가요? 아니면 옵션을 좀 추가한 건가요? 추가한 건 아니고 선택한 겁니다. 이게. 아, 네. 브라운 할 거냐, 뭐 블랙 할 거냐?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이 친구가 2500cc예요. 4기통 엔진을 쓰거든요. 근데 보통 4기통 엔진을 쓰는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출력이 좋습니다. 그리고 반응이 빨라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답답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그랜저 2.4 같은 거나 뭐 520D 이런 거랑 했을 때 출력이 어때요? 제원상은 비슷해요. 둘 다 뭐 한 200마력 정도 나오는데 200마력 언저리인데 얘가 훨씬 좋아요. 실제로 타보면? 네, 실제로 타보면 훨씬 빨라요. 자, 그럼 이제 장점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차도 어찌됐건 단점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? 단점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단점은 얘가 하체가 좀 약한 편이에요. 세팅 자체가 소프트한 편이라서 그 노면의 충격이 좀 많이 전달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아까 타보니까 확실히 방지턱이나 그런 데서 좀 허리가 좀 아픈 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시트가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좀 약간 엉덩이,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엉덩이 꼬리 약간 시트 끝이랑 닿는 느낌도 좀 나긴 나요. 그래서 장거리 뛰면 그렇게 썩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단점을 꼽자면 솔직히 조금은 시선에 신경이 쓰이긴 해요. 약간 안 쓰인다면? 아, 근데 안 쓰이면서도 그래서 괜히 또 창문 한 5번 내릴 거 4번 내리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좀 강철 멘탈이라도 좀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세컨카 그 스파크 수동을 많이 타고 다녀요. 예, 예. 그런 점은 있습니다. 또 손님 만날 때나 그럴 때 좀 걱정되는 그런 느낌은 항상 있죠. 그리고 내구성을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고장이 나도 좀 실망할 때가 있긴 해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져와서 아까 라이트 갈았다고도 말씀드렸고 이 버튼이 누르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. 이게? 네, 그게 완전 쑥 들어가서 떨어져 버렸더라고요. 창문 여는 버튼이? 네네네. 네. 운전석 쪽이 전체가 같이 떨어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? 이걸 렉서스인데? 이러다가 뭐 가져가니까 이게 끝부분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. 마감이 좀 제대로 뭐 미흡했겠죠. 제가 막 때린 것도 아닌데 부서졌더라고요. 그래서 막 5만원 주고 고쳤습니다.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는 조금의 실망감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다른 차였으면은 뭐 차가 그럴 수도 있지. 10만 탔으면 그쵸. 생각할 수 있지만 렉서스는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. 예, 원래 이제 공부 잘하는 놈은 이제 두 개만 틀려도 막 울잖아요. 그쵸.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 개 틀리면 이제 바로 외식하는 날인 건데 용돈 받고.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 약간 우등생의 비애 같은 걸 수도 맞습니다, 있겠네. 맞습니다.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묻고 싶은 게 네. 최근에 제네시스로 타고 다니셨잖아요. 네네, 그죠? 근데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네시스하고 뭐 이 렉서스 ES하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요즘 가격대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. 네. 근데 둘 다 타본 입장에서 네.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네. 뭐 어떤 차를 고른 게 더 좋을까요? 일단 두 개의 장단점을 잘 생각하고 골라야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구성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거는 렉서스가 좀 윕니다. 근데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이 차의 가치나 이런 거는 저는 제네시스가 좀 더 높다고 봐요. 그래서 뭐 외관이나 이런 걸 또 중시하는 사람은 제네시스 아니면 진짜 편안하게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원하면 렉서스 이런 식으로 좋고, 렉서스가. 한 3배 차이 납니다 연비가. 그래서 연비 그러니까 그런 내구성도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기 위한 거잖아요.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나아요. 이제 경제적인 거는 렉서스가 낫고 네.
좀 이제 보여지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네시스 낫다. 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렉서스랑 제네시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골라야 잘 골랐다 소문납니까? 하나만 고르라면? 주변을 생각하면 돼요. 주변에 내가 렉서스를 사서 욕을 할 사람이 많은 걸로 보인다. 좀 어른들이 많다. 그런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꼰대가 많다?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?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으면 제네시스로 가버리는 게 낫습니다. 맘 편하게? 네, 맘 편하게. 근데 뭐 프리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혼자 개인 사업을 하는데 탈차가 필요하다. 근데 뭐 그런 걸로 보면 가성비가 더 중요하니까 이 차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중고차로 뭐 한 2-3천만 원대에서 렉서스 ES를 사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나요? 뭐 어떤가요? 저는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단연 최고라고 봅니다. 이거 취등록세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? 면제받고 하면은 몰라요? 7-80 나오나? 30만원 냈습니다. 30만원? 네. 취등록세 30만원 냈어요. 그리고 일단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. 벤츠나 BM 제가 그 정도 금액으로 사와가지고 이상백 수리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저는 요거 사서 한 50만원 정도 제가 경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고, 중고차라는 게 일단 비용 절감의 목적이고 그리고 위험도 따릅니다.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들이 따르는데 수입차는 부품이 비싸니까 더 크겠죠. 근데 그 중에서는 렉서스가 가장 비율이, 고장이 날 비율이 적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제일 안전한 거죠, 그래도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BMW, 뭐 벤츠, 그 독일 3사나 아니면 렉서스, 그리고 뭐 제네시스까지 같이 고민 중이고, 가성비를 원한다면, 그리고 브랜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저는 렉서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